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오피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부터 좀 아니야, 할게. 저기 1도 2동의 사람 쓰다게. 예. 그냥 뭐 주부고 그 노인들 양로원이나 그런 데 댕기 뭐냐 그냥 민요 그자 조금씩 배완 아무리 강이라도 그자 혼자리 해볼라 하면 그자 혼자씩 하고 경험은 사는 아줌마입니다. 누구 역할이에요? 이거에 예, 저 시어머니 역할이에요. 아 시어머니? 예, 금실이. 금실이. 명한이 야인 골라도 아이 어떤 헌 안에 꼭 아 이런 거 이런 집안에 애기를 돌아와시니께 나 진짜로 이 복통난 살지 못했겨. 아니 골라도 하필이 무슨 아 이런 집안에 애기를 골라시 아 그 아방은 보름 나은 그 보름쟁이 고께 아니 잘하셔요. 나 안행이나 뽑아줄 수 잘라크라 잘하시네. 잘하구다게 나의 네. 아무것 시켜도 꼭 시어먹만이 아니어도 네, 그냥 네. 시켜줄수게 구름 씌우는 삼촌이면 어떤 것 좀 하시나요? 아이고 그가 옛날에 잔치 나더냐 오일 잔치를 했으다게 고색이 오르다가 허루 썰마 썰어 그 도감 비로그냉에 썰어 다 보면 커지다 우리도 에이구 그냥 뽑아줍소. 예, 잘 넣으면.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노영동에 살고 있는 44살 최현진입니다. 44살 동안 살면서 설레임이나 좀 떨리거나 흥분되는 일이 없이 살다 보니까 옛날에 느꼈던 그 기분 좀 느껴보려고요. 송구스럽지만 저기 지원했습니다. 예, 뭐 준비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돼지 두 마리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저희 왜 두 마리만? 매형네 밭에 일을 갔다가 일당 대신에 검은 돼지 두 마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밭 뒤퉁이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돼지가 석 달 좀 되니까 많이 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잡으시려고 저한테 이제 딜하는 내용이라서 그게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 야 도색이 하얀 컸죠? 이제랑 밑강도 딸 건디 추름 회사 주게 에이 조가수다기 더 키만 새끼도 나사주게 아니라 더 크면 단몽코라 그네 밑강은 다 파본다게 지금 잡아배사 밑강 딸 때 높도 주고 허주게 잡아서 데크가 야 걔는 눈 팡팡 오는데 식당 밥 먹느냐 창구 이신 밭에서 맘만 해그네 도색이 무짱 먹으면 될 거주 생각해보라 이게 걔는 한 마리만 잡사이 예 그때 기분 박은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어요. 뭐 연기나 뭐 그런 거 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연기 해본 적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러워요. 잘 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약간 끼 있는 사람들이죠. 네. 삼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친구들이 저는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살아있는 비타민이다. 어떻게 말 한마디만 꺼내면 친구들도 웃기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금은 제주 보리빵 아람수가 보리빵집 하고 있는데 맨날 보는 일이 포장하고 테레비 보는 일밖에 없으다게. 테레비 보당 보는 MBC에서 딱 내가 해야 될 그게 보여가지고 저거를 입대는 눈도 안 보이고 카메라들로 찍어내 이거 해가지고 숨도 안 쉬어내 저거 저기 도전장을 했고. 이게 첫 도전인 거예요? 네. 아니 옛날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시니어 모델이 있었어요. 시니어 모델? 네, 그 네. 강남에 뽑혀서 갔는데 비행기 싹이 너무 많이 나왕에 포기해 그냥 왔으다. 진짜 인간 비타민이시네. 인간 비타민 맞아요. 그 지금은요 민요교실 다녀요. 인간이 별만사 중에 일어났어 어머님들. 아유,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하시네. 다이어트도 좀 했어요. 2kg 감량하고 왔어요. 카트라파를 잘 저기 받아야 돼서 눈썹은 못 기다리고 왔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눈썹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예. 오늘은 무슨 역할로? 동네 삼촌 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진짜인 것처럼 한번 네. 연기 아니고 진짜다 생각하고. 모르크가 네가 누군디? 아이고 그 동네에게 까불내기 희숙이 있지 않을까? 까불내기 희숙이 어디서 많이 들긴 들었지만은 아이고 동네에서 게 일반을 벌렸다면 게 강 섞어치는 게 희숙이 아닐까 한 게 아 너 그 대진이 토리가 얘게 우라버리 대진이니까 허대지 거기 우다 삼촌한테 가면 이 고기를 많이 준대네 얘네 나 와신디 수혜랑 그다음에 순대랑 이 고기 비계 없는 쪽으로 해요. 근데 나한테 좀 줍서. 또 이제 또 많이 받자나면 뭔가 끼를 보여야 된다면서 내가 이날이 올 것 알만해. 내가 저기 민요교실을 솔직하게 다녔으다. 뭐 불러보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저라 저라 이 정도면 됐구나. 아이고 괴기 하영교사 괴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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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잘해요.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시연아 가자. 시연아 가자. 잘했대요. 무슨 칭찬만 한 맛이? 진짜 전부 칭찬했었어요. 딱이래요. 딱이래요. 네. 시고야 밝은 청금다리. 설레이는 마음 아가씨만 롱롱롱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첫소리 삼돌이가 돌리는 사람 똥부대찌는 소리 첫소리 혹시 닭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닭은 닭하고 소리를 냅니다. 매력 포인트 할 때마다 그냥 단골로 등장하는 게 그냥 성대모사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저 사랑 손님과 어머니 할 때 오키. 아저씨, 아저씨는 계란이 좋아? 그거 뭐예요? 저 그 일용 언니. 야, 오키라! 예, 네, 이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생각보다 지금 그 끼 있는 분들이 전혀 우리 지금 레이더망에 전혀 없었는데 끼 있는 분들이 그 열정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맞아요. 왜 몰랐지? 본인 소개부터 하면서 들어갈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48이고요. 현재 이벤트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진두선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실 건가요? 오늘 그 신부 아버지. 신부 아버지? 예, 신부 예. 아버지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몰 웨딩.
나처럼 지레 적은 사람들이 어느 결혼식이라 그래. 아멘 경에도 어멍 앞에선 그치로 걷지 말라이. 너네 어멍 애돈다게. 아이고 삼촌 바띠 갔다 함수가 우리 좁은 년 보람시란 양 잔치 먹으래 오사에. 아 내일 햄수다 내일 잔치 말씀 아치기 조반 먹지 마랑 인치 없어야. 예. 네. 혹시 뭐 다른 것도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아 조금 이제 오다가 퍼뜩 생각나서 클래식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클래식이요? 예예. 예. 예, 예. 자, 자,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싸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예, 제주도에서 나고 제주도에서 자라고 아기 다섯 개 난 지금 68살 박영일. 오늘 어떤 역할 해볼까요? 저희가 신부 어머니. 신부 엄마? 예, 예, 예. 아이고, 나 쪽팔려. 어떤 걸 끈, 이게? 아휴. 아이고, 언제야, 잠시냐. 아이고, 너 닮은 그동안 모른 척 하지는 않아. 얼마나 고생이시니. 아이고, 경했구나. 아이고, 경했구나. 견디, 어멍은 너를 한 번이라도 나 똘 아니린 생각해보진 않았죠. 사람들 축하도 하영 받으려고 거제니 가문전 지도고 거제행은에 너 헤어신디 이런 사단이가 낙하부든 생각은 못했적에. 경혜도 얘야 시집 잘강 잘살민 모든 거 잊어부러진다. 아이고 이거 울어준난데 켜 기어 맞다게 너가 막 착한 낫돌이 죽이게. 아이고 고맙다. 누가 나 똘로 와줬니? 고맙다. 시집강 잘 살라이. 아이고, 고마운 걸 키워.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아이고, 진짜, 진짜 신부 엄마 같으세요. 진짜. 아, 왜 내가 울지? 진짜. 아이고. 실제 같이 하시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 자연스럽게. 예. 연기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처음이 오다게 나 이리 오는 것도 막 발행 맞추기게. 근데 그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여러 가지로 막 잘 봐준 막 고마운디 고생은 하양 힘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예. 저는 75년생 남원로 위미에서 왔고요. 이름은 현정배라고 합니다. 방송국 처음 와봤어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색다른 도전 같기도 하고 해서 구경도 할 겸 그냥 왔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우리 지정된 대본으로 네. 연기 부탁드릴게요. 네. 은주 어디 가시니 은주? 응. 은주 와버린 허락이. 야 너 은주냐? 아이고 맞고 와졌죠. 이 아이도 6만일 때 봤신디. 아이고 너 우리 딸하고 이게 동창 아니냐? 중학교도 같이 댕기고 이제 우리 딸도 풀어탈 건데 걱정이요. 아이고 어쨌든 축하했죠. 와 진짜 연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아 예 연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디션은 잘 보셨나요? 아, 네,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네. 아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입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만 불렁사시네. 교수님 보셨을 때 이렇게 어떤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들은 생각은 지금 오디션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야기인데 너무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재밌게 들어오고 막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캐릭터 드라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점점 이렇게 잘 찍히면서 좀 이 드라마의 재미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저기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에서 골드키와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예술인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래 커쿠다 잘 봐줬어요. 아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를 몇 가지 했습니다. 네, 안전지 캠페인을 조금 바꾸다. 삼촌! 삼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좋게야 무슨 일이시냐? 아니, 우리 청년회 장례 참모랑 가단 먹고 사고 났단 맛이. 아이 어망아방은 안전벨트 메고 아이들은 두 짝에 태어나 안전대 안 메부나 먹고 사고 났다는 수다게. 거보라게 거봐. 안전띠는 생명띠. 나 이제라도 동네방네 댕기면 방송에 자크라.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안전띠 메기 꼴등에 거람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주도 안전띠 메기 캠페인을 시작하시면 좋구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나는 성산에서 온 김혜선이우다. 네. 좀 잘 봐줍서. 예, 성산포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아이고, 원래 성산포 태생이고. 성산. 아니, 한경면 이우다. 한경에서, 한경에서 시집을 저쪽으로 갔어요? 예, 예. 친정 가려면 한 2시간 걸리겠네요. 예, 예. 그래, 끝에서 끝에. 공하다 보니까 나보고, 아이고, 저 촌년 왔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성산포가 더 촌년이, 촌이 중심. 우리 동네 거기 도시라 집 없는 사람 없고, 그냥 막, 저 성산 언니 더 촌입디다. 아이고, 안 보나. 그러나 그 한경면은 어디 고산이과? 용수. 아, 용수가 대초인. 아니다. 아니 아니. 용. 우리 용수는 얘 완전 농촌이라고. 성산, 성산. 완전 부자. 근데 부자? 용수는 완전 부자. 성산은 얘 농사 짓는 법도 딱 10년 차이나. 아 진짜 그렇지. 그래 나가 얘 맨날 말해. 그래도 지금은 성산포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이 공이도 지금도 맨날 내가 비교해. 맨날 비교. 친정 가면은 이것도 영 하영하 영 근데 여기는 농사 짓는 법도 완전 틀리고. 지금 뭐 하시는 일은 뭐 농사 짓고 계신... 농사도 짓고 어부도 하고 알도 하고. 예. 네. 지금 아주 해피하시네. 좀 긍정적으로 해. 손에 살아도 예.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역할 하시... 지금 해볼까요? 오늘 이게 친정 어머니 역할. 친정 엄마. 예, 예, 예. 예.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 본인이 진짜 친정 엄마다 예. 생각하고. 예. 온주야, 잠시냐. 너 닮엉 그동안 모른 척 허전허난 얼마나 힘들었을 거니. 그런데 어멍은 널 똘 아니란 생각해 안 내본 척 한 번도 어쩌게. 어멍이 못 배워난 그거여. 우리 똘이 착허난 이 어멍 이해해두라이. 어떤 어느니. 아이고 불쌍한 우리 똘. 아이고 착하다 내 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봤어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유, 재밌다. 재밌는 분들 많다. 반갑습니다. 7번 김국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거 그럼. 아, 준비해 온 걸 먼저 할까요? 아, 예. 그 뭐 상황은 길을 가다가 그 귤나무를 제가 하나 귤을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달려온 그 이장님한테 제가 변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삼촌들 저 나 말 좀 들어봅소. 예. 아 길을 걸어가는디 저편에서 구루마가 와가간디 아 어염들이 고쳐 사신디 그 밑강나무 밑강이 나임나 임댕이 탁 붙은 거라 마시. 아 경영 이거 아 이거 뭐고 허염복은 무슨 놀이롱 한 거라 마시. 에헤 이거 먹고 하면 확실한 게 꼬꼬 떨어져 버리는
계란 뭐 떨어진 김에 내가 하나 그냥 옥주서 까먹었수다. 나 혼마 인생이 까짓 보내수다. 예. 이 정도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봤어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삼촌들 조반지샷 마시. 아이고 밖에 배시 막 과랑과랑 해신 뒤에 맹시맹 댕깁사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수저 저수저도 아닌 우수저 마심. 경원한 제주도에서 살고 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지키는 부단히 노력하멍에 사는 40세 이면장의 냄수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또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아 준비해 온 거 자유연기 준비해 오긴 했는데 저기 소품 좀 가져도 될까요? 네. 어, 예. 네. 이거 안방 가면 얘 3년이에 재수거수다에 왕관 뽑았어 이거. 이거 나가 직접 나온 고사리. 고사리 이거. 아이고 나가 이거 강 사리랑 영 꽂으면 금방 걸어갈 거 남지 않을 거야. 막 싱싱어지에 돼지고기에 볶음 먹은 모떡 대부입니다에. 이거 없어 없어. 아이고 이거 없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우수저는 무슨 뜻이에요? 우수저요? 네. 요즘에 좀 웃긴 말인데 사람들이 뭐 근수저다, 아~ 나는 뭐 흑수저다 이런 거 빗댄 말인데 웃수저는 웃기는 수저. 제가 누구를 웃길 수 있고 네. 이렇게 웃기는 거 좋아한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본 말이에요. 웃수저. 네. 알겠습니다. 제주어를 살리킨 한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아이고 딱한 게 참 오빠 나 보랜 요만하게 지금 끼 떨어진 게 김삼이 삼촌 어디 가지 냄새가 니네 아빠 이제 병원에서 못 나와. 근데 박사님이 보실 때 제주어는 어떻게 다들 잘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도 대본에 쓰여진 거에 충실해서 약간 뭐 조금씩 발음 이상한 건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때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봤을 때 되게 어색하게 느꼈던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가번호 9번이죠. 네, 참가번호 9번 변영세 씨. 네. 예, 본인 소개하고 준비한 거 하시면 돼요. 긴장이 돼서. 떨려요? 네. 무슨 떨려? 이거 그냥.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무대는 처음이라 가지고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떨립니다. 그래서 대본을 금방 받았는데 이거 보면서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자연스럽게만 하시면 돼요. 누구가 할까요? 신랑 어머니. 신랑, 네, 신랑 엄마. 어이구 명한이 야인 골라도 어떤 게 동무실돌이냐고. 아이고 드릴 때도 짐벗들이 고지까지 쌩은 애가 그때도 말 안 드러나시니 그냥 이거 보라게 상은이 나도 빵꾸 내보는 거. 아이고 거먹을게 가시아방이 간 사람은 보름까지 낫대는데 아 영원 공가를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나가 무사 사다 놓아 여기. 아이고 아이고 나가 홍무실돌이 넣을 때 알아봐 주게 지하냐 봐. 나 이 결혼사가 어부큼에 알아봅서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가정주부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연기는 안 해보셨고? 안 해봤어요. 이제야 이렇게 조금 배워서 이렇게 대본 리딩 몇 번 같이 참여하고.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고 되게 떨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기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잘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왜요? 신사연님들은 잘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긴장되고. 네, 본인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룹에 사는 56세 아줌마 김수정입니다. 저는 3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무한한 도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역할을 해볼까요?
동네 삼촌 투요. 동네 삼촌 투? 예. 잠시. 네. 잠깐. 이게 왜 떨리세요? 뭐? 이런 오디션을 생전 처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나이에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삼촌게, 나 이제까지 살몽에 삼촌이 썰어준 괴기보다 맛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수다. 어떤 손에서 총기름이라도 나온수다. 개고양 나가 살몽에 삼촌처럼 멋진 사람을 봐본 적이 없수다게. 지금도 영원히 젊었을 때는 오죽했을 것과.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시입니다. 근데 느낌은 꼭 경기도 느낌이 나요. 말씀하실 때 입안에서 오물어 들으면서. 지금 침이 엄청 말라요. 이렇게 입이 마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잘하셨어요. 네.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런 거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네. 오디션을 처음 해봤죠. 아,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못 봤수다게 아마 100%에서 한 50%? 나를 잘 못 보여줘네. 너무 떨려보니까요? 예, 입이 바짝 타니까 입술이 안 움직여, 마시. 어떤 거면 좋구가. 그렇다고 했던 변영세 씨? 네, 변영세. 네, 예. 신호 연기하셔. 보니까 신부 엄마. 신부 아빠, 사돈, 동네 삼촌 할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신부가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워낙 좀 적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긴 해요.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토박이 26살 정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차지혜라고 합니다. 제 이름 삼행시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주는 은하계의 주인공이다. 네, 어떤 역할을 맡든 은하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배우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착각한 맛이. 저는 은임 신부 언니 역할. 신부의 언니. 은임. 네. 은임. 남자친구의 죽음을 털어놓는 상황. 귀여워. 나가 어멍 불렀죠. 나가 아파서 병간호 호검 해달라는 불렀죠. 남자친구가 죽어서 나도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영이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진디 건 가불더라고. 팔다리가 기차졌냐고? 그만큼 아파서 영원한 내가 죽을까 달망해 엄마 불렀죠. 그게 공 잘못이라. 아유, 막 네. 감정이 그냥 막 이입돼 네, 버리는구나. 잘 봤습니다. 네. 덕분에 난 대학도 못 나간 게 시집 갈 때 꺼진 갈비집에서 가이질 아무도 모르수다. 내 또래 애들 몸딱 잘나가는 대학생 배영 멋진 옷 입고 댕길 때 난 갈비집에서 앞치마 맹일 했다고 마씨. 나의 영민씨 집에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 어멍이 제일 미역디다. 알았수가. 알겠습니다. 연기에 빠지셔갖고. 두개 많아줄까? 아, 짜장면 그릇이 두개 아닐까 걔. 언니 나 없어. 딱 걸려 수다해. 아니 무사 아 도둑년을 햄수가. 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홈속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집이 저녁 식사 한번 초대했구다. 우리 올라가게. 안 내려오쿠다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준비한 뭐
연기 말고 또 네. 본인이 네, 보여주고 게. 싶은 네, 그런 게 제가 있으신지. 그냥 좀 재롱만 좀 떨고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어에서 건너온 가시나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호동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지는 그림 자를 따라서 땅꿈이 지는 어둠 속 그대와 걷고 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방송인입니다. 방송을 지금 27년째 하고 있고 저는 원래 그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저는 연기에 대한 또 애착이 되게 많아서 뭐 당연히 뭐 이런 공고가 떴을 때는 아마 제가 굉장히 빨리 신청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고요.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충만 신부 아버지네요. 네. 아이고 삼촌, 아이고 바티 갔다 온 꾸마야. 저 우리 조금년 내일 보는 거 알았지야. 아침 인치기 저 조반 먹지 마라. 없어요. 밥 하루 종일 제 우리 집에 한 번 없어. 예예. 예. 갑사. 수고하셨습니다. 뭐 개인기 같은 거 아닙니다. 개인기 하시게요? 삼촌 아니. 삼촌 이 노래 불러. 성욱 씨 개인기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특별히 없죠. 파이팅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도남에서 온 이상숙입니다. 제가 오늘 예. 신랑 아버지 신랑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제일 예쁜 옷으로 지금 장착하고 입고 왔습니다. 아, 예. 대본 안 갖고 오셨네? 아, 가방 속에 있어요. 그냥 해도 돼. 똑같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쵸? 맞아요. 예, 예,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하나, 닌 골라도 니 홍실도를 골랐단 말이가. 아이고 가인이 줄일 때부터 이 고집세가 난 영 마음에 안 들은 게 많아. 오죽하면 홍실돌이고 가시어벙이라는 사람은 보름나 이 가시어멍은이 이 젊을 때부터 민요연부시가 배우캐너머 칠성통으로 어디로 조그만히 놀아나는 다녀나 사람인 줄 알암시냐. 아이고 오장풍풍이 됐사죠. 어떤 거면 줄 것고 일을 그만 시켜보라. 야 지하냐 봐. 나 혼수이가 어프컴에야 그중 합서야 미시가 어떤 아이고 몰르크다 그 집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보여주실 만한 거 있으신 거는? 웬만하면 다른 데 가서 절대 제 노래를 저는 자랑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참 진지하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예,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나이는 56세고에 이름은 고다경이오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주말로 드라마 만들음된 회관데 아이고 이건 전리를 제경이라도 나가 해서 아주 왔다. 난 연기가 아니오다. 그냥 살아온 거 그냥 고냥 고대로 할 것만 신게. 이 오디션에서 본인이 꼭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어필해 주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무사오시 국악에. 아이고, 곡군두릅서 많은 예, 둘일 때부터 예, 밭띠 댕기고 물질 댕기고 불소망 밥을 하고 예, 두 언니가 육지 원정 물질을 댕겨보나 집에서 어머니가 겪은 세대의 일을 다 겪은 살았으나 예, 그냥 할만 거지 예, 물러서 물동이도 지고 물질은 아이고 3군 정도로 해놨수다. 아. 욕심이 한 누나 예, 예. 이런 거를 다 겪은 사람이 드라마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자연스럽기도 하고 낚은 사람이 출연하려면 어떤 사람이 역구가 일단은 예. 제주도를 멋다 가람쓰게. 예. 더 질문 없으시면 더 질문 없고 예. 하영해 줍소. 이제야 막 잘해짐직한데. 아. 우리 먼저 그 대본 예. 예, 한번 연구해볼게요. 예, 나이도 공하고 또 똘도 지금 내년에 시집감직하고 해내에 운주 어머니를 제가 설정을 해봤수다. 예. 아이고 운주야, 운주야, 또 잠시냐? 아이고 곡권 들으라. 어멍이 늘 그거 속이지냉 속인 게 아니여게. 아이고 어멍 속도 늘 못지않게 막 못존 띠멍 살아서 경호도 이 운주야 이날 이때까지 살멍이 나 속으로 날땐 생각해줘. 한 번도 니네 언니 오빠 형 똔나게 생각해본 적을 없다게. 예, 걔나 어떤 거는 예. 애드립까지 넣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주어 강의할 때 하시는 거 한 소절만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수강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전 옛날에는 초망 사는 게 여자의 어떤 으뜸이라 생각했지만 경 초망 나서나 먹고 하게. 이제 와 그래 합병백기 더 생겼수가. 아이고 우러멍도에 아픔이 물질을 안 오면 될 건데 그 순벽을에 물질러 당구나 이 귀도 안 들리고 다리는 저렁 댕기고 해그나 삼촌들 괜찮든 하지 마라. 이리도 아프고 저기 하간디 다 아프대는 없어. 경이야 혼본이라도 더 봐 말쓴 게 삼촌들 알아지쿠가. 아이고 우리 또 잘 냄새 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미래의 운주 어머니입니다. 예, 끼가 장난이 아니시네요. 예. 에너지가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타고 나야 돼요. 네, 타고 나. 예. 맞다. 누가 나 착한 똘이쥬. 감정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기를 일부러 해버리는 감정으로 돌아버리니까. 스몰웨딩? 스몰웨딩이 뭐라 한다니? 제주 사람이니까 좋게 잘 나올 수가 있어서 한 번만 더 하는 건가. 어떤 이사 괴기를 하영 받아먹고야 어떤 취미라도 축하마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게 애교 부릴 때 어떨까요? 삼촌. 안 되기요. 나갈 땐 춤추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9세고요. 이름은 고희경입니다.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해보실 거예요? 제가 뭐 신부 이런 거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어머니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어머니 상에 좀 젊은 거 아니신가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우세요. 제가 어머니 쪽에서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은주야 잠시냐. 너 다 알멍 그동안 모른 척 허젠 얼마나 힘들었을군 이게. 너 좋은 대학도 못 보내주고 했지만 경에도 나 똘이나 결혼은 꼭 잘 시키고 싶은 사람들 하염 불렁 동네 잔치도 하고 나가 물질해온 걸로 음식도 졸리고 이렇게 막 우긴 건지 어떤 경 사단이 나베신지 모르겨. 아이고 나 똘 아이고 어떡해. 근데 아이고 감정이 빨리 되신. 애 낳을 때 예. 일부러 나이든 더 나이든 어머니 연기를 해버려. 목소리 자체가 본인 나이대로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십시오. 이쪽에 아무거나 편한 대로 그냥 일상에 있었던 거를 그냥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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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둘이거든요. 야이가에 며칠 전에 핸드폰 그 이어폰 하는 거 잊어버려 놨는데 막 부해낭 진짜 막 부해낭은에 막 하나 가지고 아우 못하겠다. 잘하시는데 아까 그런 톤 아까 그런 톤 그런 톤이 아. 좋아. 아까 그런 톤 아주 그냥 리얼하고 좋네. 아, 수고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경 씨 왔을까? 자 자기 소개를 하시고 저는 지금 52세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음악하는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후배의
권유로 얼떨결에 이렇게 오디션에 참석하게 됐는데 뭐 이게 합격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네. 노래하시는 분이 자 준비한 거는 네. 그 저기 자유 연기도 좋고 아니면 대본에 있는 것도 좋고 뭐 제가 이게 연기자가 아니어서 그냥 대본으로 누구 역할 갖고 나오셨어요? 네, 그 출생의 비밀 신부 어머니. 신부 엄마. 네네네. 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은주야 잠시냐? 네 달멍이 그동안 모른 척 하자라는 얼마나 힘들어시커니 경했구나 이 근디 어멍은이 너를 낫돌이란 생각 안 해본 적 없다게 네가 착한 낫돌이쥬 아이고 낫돌이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네. 계속 대사할 때 본인이 맞다는 걸 계속 고개 습관만 없으면 네. 얼굴 계속 흔들면서 집중을 흐트러버리니까 아, 예. 그냥 그거 고정 딱 턱을 고정시키고 그 대사를 움직이지 않고 연습하는 습관만 하면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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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다 끝난 겁니까? 예. 아유. 아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더 보여주고 싶은 거 있는 거 아이고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안녕. 이거 막 낯익은 얼굴들이 막 나타나네. 안녕하십니까. 한림에서 온 한림 덩드렁 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 네. 다 시원시원하네. 자 준비한 것도 좋고 아니면 이 대본도 좋고. 일단은 뭐 오빠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의 오빠. 네, 은주 오빠. 칼말은 무사임수가 예? 아니 걱정 맙소 예? 어멍신디 다신 손 안 벌리크메 양 걸카이에 대학 서울로 보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수다 예? 지금 시집 잘 가는 거 닮은디 걱정 맙소게 막 고마워 할 거보다 걱정을 하지 맙소 예? 이제부터는 나신디 잘 없어 감사합니다 계속 그 지정 연기나 자유 연기 할 때 보면 계속 소리만 계속 갔다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아. 쭉 한 번에 치는 습관하고 소리 조절하는 습관만 하면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예 아. 그거 좀 유의하면 아 크게 배웠습니다. 네네네. 저의 장점은 총각이라서 시간 막 남고요. 사장이라서 가게 아무 때나 닫을 수 있고요. 아, 캐릭터도 좋습니다. 뭐 하세요? 족발 장사합니다. 아, 족발집. 재밌게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죠? 네. 그 정말 오늘 크게 하나 배웠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렇게 저의 전달력을 정말 이렇게 세게 탁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연기하고는 정말 다르네. 연기는 정말 정말 이렇게 슬로우 강약 중강약 이걸 정말 배웠어요. 심사위원분의 그 말 한마디 강약 중강약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정은이 차승원하고 첫사랑 해서 너무 그 기대가 가득 찼었는데 남동생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45평형 바다 전망 있는 아파트 보여주면서 누나한테 이거 사달라고 머리 하다가 갑자기 열받아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 제가 애우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 누나 돈이 네 돈? 이 누나가 이 평생 생선 대가리 치고 내장 팍팍 긁어가면 번 돈이라. 아, 나 이 상놈의 새끼가 진짜 넌 형제가 아니라 왼수라 왼수 지 돈 10원 한 푼 얻은 게 무시가 어떠? 바당 전망 45평 알았죠? 나가 이 너 대싸지면 관짝은 45평 복죽으로 짜지게 이 새끼야 전화 딱 끊고 누워서 와씨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잔치 여기서 하실 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역할을. 제가 좀 이미지가 세대요 사람들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독스럽게 하라고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표독스럽게. 네. 정말 가장 표독스러운 한번 연기 한번 보여주시죠.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디서 감히? 오늘 무사 이출국 손님이 없나 해서 나는 할망 하루방들이 눈 빠지게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아. 어쩌녁에 감기 몸살에 오한 걸려도 쉬지도 못하고 차끄렁 배탕 파도탕 하루 10만원도 못 벌어도 여기 기어들어 마신 뒤 그 추룩 365일 1년 내내 매주 한 번 안 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캔디 딴 만물상에 가서 사 마심. 이거 오늘 때운 생물들 이거 고등어 오징어 시금치 두부 순두부 이거 오늘 못 팔면 내일 다 묻어야 되는디. 이런 공구나 바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 사도 대마심. 캔디 생굴을 사야지 게. 아니 죄수다. 다시는 안 없어게. 예, 잘하셨습니다. 아유. 이병헌 씨를 보는 듯한. 나가 뭐해네시 육지 것들을 받으면 아는데 안해샤. 어, 너네가 어촌계장이여 풍짝행은에 육지 사람들 물질하게 해줘 산댄 해녀사게 해줘 산댄 너네가 받아놓 저런 것들 받아놓는 영원자림샤. 어, 해녀 전수자 필요하댄. 어, 물질할 사람 필요하댄. 그게 건 명줄 끊기는 거 건 대수라. 어, 사람도 죽어나가신디. 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열흘이고 1년이고 말 고치 말라. 어, 지도 염치가 있고 눈치가 있으면 아랑 어서 지게 지게. 오, 잘하시네. 아까 보면 그 조천의 주부. 예예. 예. 응. 그분이 아무 때도 안 무. 그 사람은 그냥 피디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면 그대로 가거든. 예예. 네. 예. 그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시던데 우리가 다 외우시고 또 준비도 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네. 때가 안 타서 이렇게 제주도 아지망 딱 역할이 딱 돼. 예, 튀지도 않고요. 예예예. 예, 예. 편안하게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통역대학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광고를 봤어요. 가문잔치 광고를 해서 너무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어지면 제가 제주 사투리를 이제 앞으로 뭐 영어로 통역을 해서 세계에 알리는 것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여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긴장이 많이 되는데 개인기는 없지만 대본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기 주어진 대본 네. 연기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편안하게 네, 하십시오. 은주야, 잠시냐? 너 좋은 대학도 못 보내주고 했지만은 경혜도 너 낫돌이랜 결혼은 꼭 잘 시키고 싶으니 사람들 하영불렁 동네 잔치도 하고 나가 물질로 해온 이 음식도 촐리고 그렇게 막 우겨신디 아이고 어떤 형 사단이 나비신지 모르켜게 기어 맞다게 너가 나 착한 똘이주. 네, 여기까지. 혹시 그 저기 미저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저리 옛날 영화죠. 네, 네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랑 상당히 이미지적으로 닮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오디션 할 때 그 네. 여배우의 대사를 영어로 쫙 유창하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네, 제가 이런 멘토가 있었으면 네. 준비하고 왔을 텐데, 했을 건데 네. 전 정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주된 배역이 아니어도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순입니다. 제주시에서 태어나서 쭉 제주시에 살았던 시애딸인데 어렸을 때 무슨 그 왜 국민학교 때 희곡 같은 거 하면 주인공을 늘 제가 했었어서 크면은 좀 연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직장이 시골에 직장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서 아이고 그 제가 가진 꿈은 이제 안 되는구나 했는데 마침 MBC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재미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저, 예, 받으신 대본 있으시죠? 예. 아이고 명한이 아인 골라도 어떤 게 홍은실이 똘이냐고 불인 때 지멋대로 해 고집까지 쌩은행 그때도 마음에 안 들으신 뒤 상견례 날도 빵꾸냥 안 오는 거 봐봐 보면 그거 보면 말 다 했죠 기어 잘 되신 게 없던 걸로 허게 너 아저씨가 안 졸려시는 이혼서 업크게 아이고 떨고 있습니다 지한이 아방 이 결혼은 어프크메 경합서 잘하셨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아니, 겪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마음이 어떠세요? 결혼식에 가면 많이 울었는데 제 딸 결혼할 때는 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예, 좀 잠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연주야 이제 시집 감자이 너한테 딱 걸고 싶은 말이 하나 있으니 그거는 꼭 지키망 살아시면 좋겨. 많이 싸워라. 많이 싸우는데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고 싸우고 그리고 잘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훈련을 좀 많이 해가시면 좋겨 많이 싸워라 그리고 잘 풀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중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이 배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이었구나 이 배우라는 게 근데 기회가 다들 없었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막상 여기 서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떨려서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떨면서도 뭐 이렇게 다들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이고요. 고명순입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 50대를 맞기까지 그냥 제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제주도민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고 글을 쓰기도 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께서 언니가 말하면 다 웃을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떨결에 그냥 신청을 했고 그냥 경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떨리고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이런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나가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느끼고 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들고 계신 대본으로 한번 연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어린 은주입니다. 아방은 일놀에 나가고 어몽은 물질러리 가수다. 언니형 오라방은 학교 갔고 해. 어몽이 다음
달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준 데 내신디 여기에 미리 연습하던 마심. 이거 나가 그련 마심 한번 봅서. 어, 신세대시네. 저 이렇게 하려다가 나이 들통날까봐 이렇게. 어떻게 오디션은 잘 보셨어요? 어, 잘 봤다고 해야죠. 오늘은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서 온 날이어서. 예, 오디션 잘 봤습니다. 어, 무슨 칭찬을? 아, 저 스스로한테 어, 용기를 낸 저 스스로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날이어서. 오디션 결과를 뭐 막론하고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하네.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왔구나. 대본인데. 어. 대본까지? 저는 백살 공주를 제주어로 바꿔보았습니다. 저의 역은 마녀역입니다. 색경아, 색경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꼼짝하니? 맞쥬, 나 줄게. 뭐랜? 뭐랜 고람신에게 나보다 백설공주가 더 곱다고? 그럼 내가 가만둘 수 없지게. 여봐라 산호꾼, 백설공주를 숲으로 심어강 죽여볼라. 사과삽서, 사과삽서, 덜커렁한 사과했수다. 겁딱한 아가씨, 사과 한번 먹어봅소게. 이거 막 덜커렁해. 맞춰 추게 깨꼬딱. 이상입니다. 오, 잘했어요. 오케이. 준비 많이 했네. 저는 아무 역이나 상관없고 작은 역에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왔네, 나름. 얼굴도 예쁘고. 얼굴이 예쁘네다. 얼굴 예뻐요. 자,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할머니 홍영단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오디션을 본다는 건 많이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제목이 가문잔치다 보니까 나의 흥과 끼를 합하면 제주도 가문잔치가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저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딸을 4명을 낳았어요.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를 내가 읽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와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저기서 내가 이걸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아, 괜히 내가 눈물 나올까 봐 그 네. 고두심이 그걸 해볼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넌 부사 삼촌들한테 거짓말 임신이? 이디선 어멍이 왔다, 저디선 어멍이 죽었다. 근데 또 누구한테 그림을 그린대나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사경 거짓말을 임신이?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한 곡 부를까 했는데. 뭐 노래도 준비하셨으면 하나 하고 가세요.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놀다 갑시다. 흥부자 부자 부자 우리가 흥부자. 아유, 노래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104번이시죠?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남자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그 지정된 대본 부탁드릴게요. 혹시 앉아서 해도 되나요? 어,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 포랑. 응? 나한테 해준 게 경속상 할까? 밀어주는 김에 마지막 돈까지 밀어주시면 내 사업은 성공하실 거라. 그 은주 시집도 잘 가는 거 닮은데 서울 못강 섭섭한 거 혼나도 하실 거다. 예? 그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 해주시면 이것밖에는 뭐가 이것밖에는 냄새가? 어? 우리 집에서 막내가 제일 호강하는 거라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기 같은 거 없어? 연기 말고. 연기 말고요. 네. 군대에서 조교랑 그 훈련소에서 적응하지 못한 소심한 애들이 훈련을 힘들게 받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 이병, 이한영. 목소리 봐. 이한영, 이병, 이한영. 이한영, 이병, 이한영. 자, 고생하셨습니다. 나 걷는 말 잘 들으라. 그 추룩이 여자들한테 꼭 칭찬만 하면 안 좋아한다게. 응? 그 혹은 그 지적제도 좀 해주고 경 회사 좋아주게. 개나니 밀었당 당겼당 허리 말이쥬. 밀었당 당겼당 부드럽게 밀었당 확 당겼당. 알았지 그냥. 잘해보라. 준비하셨던 거 혹시 다른 거 있으면 하세요. 개인기나 뭐 다른 거 어필할 수 있는. 아, 어필할 수 있는 거요? 사실 노래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막걸리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원망했어요. 여기까지 듣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Your lipstick stains on the front lobe of my left side brain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이동에 사는 홍경심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한 15년, 16년 하다가 그다음 지금은 사업 좀 하고 있어요. 연기 쪽은 아무것도 안 해보셨고요? 네, 안 해봤는데 제가 그런 좀 끼도 좀 있고 아이들 그 어렸을 때 한 5, 6년 동안 하면서 그 동화구연을 제가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조금 감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원래 잘 오셨습니다. 유아교육과 쪽이 또 이런 거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액션이라는. 네. 오늘 어떤 역할 해볼까요? 저는 신랑 엄마 한번 해보고 신랑 싶습니다. 신랑 엄마? 네. 한번 해볼게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나 이 어멍 마음을 알아치냐? 어떻게 그런 홍은실이 떨이냐고, 홍은실이 떨이? 둘이 대지 마음대로 고지까지 세우거든. 그때도 나야요 얼마나 가인어멍 마음에 안 들으신지 알아치냐? 가이 보라 그 상견날 날도 안 오는 거. 아 안 오는 거 보면 말 다 하지 않으시냐? 지하냐 방마씨 오퍼블프다. 이 주객을에 나가 어떤 과연 상도된 사라집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끼가 되게 많으시다. 조금 그런 끼는 좀 있어요.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었구나. 네. 예. 육지에서 살았으면 그런 방송국으로 좀 쫓아다녔을 거예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되게 잘하시는데. 완전 리얼하게. 그 뭐 해도 마스크도 괜찮고. 신랑 엄마의 딱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이.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하신 말씀. 그냥 좀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 180번이시고요. 예. 우선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전예,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그 연극반을 하면서 연극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애들, 유치, 초등 애들 영어를 가리키는데, 뮤지컬 영어를 이제 가리키면서 늘 연기가 생활화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기는 늘 생활화 하듯이 했는데, 이런 공개적인 오디션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그 혹시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아, 가문자인지 친정엄마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자기 일도 하고 되게 억척스러운 엄마이기도 하고 또 늘 동네에서 즐겁고 근데 또 저는 약간 흥이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엄마처럼 한번 해볼 만 어떨까 해서 그래서 동네 친한 이제 언니한테 이제 잔치가 하기로 됐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님 어디 감수 깐 게 경환에도 왜 성님 집에 가는 길이 우다게 성님 우리 우주 시집가매 날란 게 날란 나가 무신봉에 또 시집가는 것도 다 보고 막 징거져 성님 심리 제일 먼저 고라수다에 성님이 우리 잔치하는 거 하용 도와줘서 돼요 아, 성철이 형 명실이 형 잔치에 나난 성님이 베테랑 아니오까게 나의 물질러먼 고생 한번 돈이 애끼지 않게 폼나게 잔치어대 냄수다 아 개나잖아 도색이 몇 마리 잡으신 거 거기에 성님 나의 행철이 아방신이 물어방 오구다 성님은 집에 가기 싶어예 했습니다 혹시 뮤지컬 하셔서 그런지 근데 영어로 하시다가 이렇게 제주어로 또 연기를 하시는 게 일은 영어고 또 생활은 제주인데 제가 또 사투리를 친구들보다 유독 써서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거 나왔을 때 딱이다게 너가 간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늘 솔직히 꿈꿔왔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요? 노래요? 뮤지컬 하신 뮤지컬 해서 그냥 그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음악과 꿈이 있다면 저에게 점수를 좀 주세요. 선생님 한 번 더 아니면 한복 입고도 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8번이시죠?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연극만 38년 한 연극쟁이입니다. 변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름 제주 사회에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오디션에 이렇게 응모하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MBC는 거의 뭐 저희 집이나 다름없어서 뭐 잔치라고 생각하면 네, 잔치에 내가 습관 하나 더 얹어서 좀 빛을 좀 내주는 게 내가 도리일 것 같다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샤니! 샤니! 이리 와봐 아 무산 무산이야 아방이 우리는 빨리 달려오지 새끼야 그 저 봐봐 저 고망으로 지다리강 왕 물어가신 지 두 마리 물어가보다 여덟 마리밖에 없네 으이그 시기 빨리 무퉁이 강 거 저 뭐 나이롱줄 가져와 으유 진짜 이거 어떨 거 아니야 해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총평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죠. 그래도 이렇게 네, 마지막으로 입시생들의 연기는 되게 다 일률적이고 어디 학원에서 찍어낸 듯한 이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연기를 보면 그냥 자기 어떤 삶이 좀 녹아들어 좀 어설퍼도 그런 자기 삶이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연기들을 좀 보여줘서 하나의 또 어떤 드라마가 하나씩 들어오는 느낌? 참가자 볼 때마다 드라마가 하나씩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떨면서도 뭐 이렇게 다들 연기하시는 것 같은 거 대단하죠. 그 속에 담겨있는 끼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으셨나 봐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뭔가 깔리니까, 멍석이 깔리니까 그래도 와서 자기들의 꿈을 도전한, 꿈에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살아 살 거 아니까 혹시 시집 가도 될 거다 딸이 미치고 맞추게 그때도 마지막 그만 또 사업통에서 딸도 없어 경아나 우리 집이 부담 나가본 영내 키즈가 아냄적에 나 큰 모래랑 놀아시네 듣고 싶었네 야이는 잔치집이 오면 철미지 원한 늦으시냐 아이는 어떤 건데 제준이 어머니 키우신다 고랑산 문학의 애기 휴가증이 생겼시네 난 소방신기 한번 해내는 해수기 잘해 한 지켜보 클라이 아예 남자친구는 없고예 아이고 자네 잘도 지켜졌죠 걸려라 걸려라 걸려 마시 뭔 소리 했어 나 술 깨는 수다래 아이고 형님 무슨 뭐 하영 왔죠이 성님 나왔시다 혼자 형 같이 들어가게 마시 들어가게 마시 해베리고 여기 단지집이오다 오케이 예 여기는 주로보다 그것 때문에 각신 먹은 살려지 크냐 저도 해분한 나신이랑 거실 문소를 꺼줘서 어머니 꼭 나신 싫어라 나 팍팍 밀어줄게 형 모든 날 맞아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데 탁 바쁘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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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보고 와주지 시까지는 바꿔 와주시게 하는 것좀 알아 확 됐겠어 이지도 못 찾겨서 아 저거 저기서 끝나게 쫙쫙쫙 있잖아 들을 땐 똑 따라가라며 아 딸 꼴도 얼른 우리 신기 안 꼬라지느니 놈이 정정했구나 이제라도 못 좀 힘들까 이제라 호흡 여유 가지고 멍 살지 인칙 내려와 어머니 맛좋은 거 사먹게 용돈 없고 좀 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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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씨 철 들어신 게 아이고 뭐야 화가 누구냐 아이고 여지 마라 결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엄마 잘하게 호강시켜 줄 싸우다 아야! 나 선수만 사줬어. 어? 50만 원. 어? 50만 원. 이 진실을 외칩니다. 아침에 우는 새는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이놈이 밤낮으로 가족들을 앞세우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기초 폰트인 생시 그대베리 시켜 세베리 드벨 토베리 다루이게 대펜센터 버스 컨테베터 토베리